그런데 만나자마자 대뜸 따라오라는데요.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? 광산굴. 광산굴이 예, 굴이 있어요? 여기 있어요. 아주 금광굴인데. 예? 금광이라고요? 아이 그럼 얼른 가보시죠. 산길을 따라 200m쯤 걸어 오릅니다. 아하, 이 생전 처음 금광 구경을 다 해보겠는데요. 끝없이 이어진 터널. 갱도 제법 깊숙한 곳까지 들어섰는데요. 그런데 누런 황금빛은 눈 씻고 찾아봐도 보이질 않습니다. 아니, 어르신, 아 이게 금광이라고요? 알고 보니 금은 캐보지도 못하고 15년 전에 폐광이 됐다고 합니다. 이거 뭐예요? 네? 여기 뭐예요? 아니요, 내가 이제 내 수양하는 내 수양. 수양이요? 알바의 명상도 하고. 어디 구경 한번 해볼까요? 오, 장판까지 다 깔아놓으셨네요. 오, 안전뱅이 책상까지. 하하, 이 영락없는 방입니다. 아니 대체 그 너른 집 두고 여기서 뭘 하신다고요? 당신 뭐 마음이 착잡해서 여기 와서 한 시간씩 있다 가고 겨울에 이거 낮잠도 좀 자고 여기 영상 한 12, 한 13도. 숨어있기 딱 좋은 방. 그 앞으론 졸졸 흐르는 물소리까지. 정말 세상 시름 있기엔 딱인 것 같습니다. 그냥 뭐. 오, 아야, 저기 어르신. 아, 근데 그 물 마셔도 되나요? 그 pH 측정 거기다 다 해봐 이게. 물을 넣어봐. 이 폐광물이 딴 데 좋지 않던데 이건 네. 금이 나오질 않고 하다가 그냥 했기 때문에 그냥 지하 땅굴이나 마찬가지여서 물 자체가 좋다고. 아이 그런데 저거 뱀 아닌가요? 아이고 이거 독사라는데요. 아마도 숨어있는 여기 여놈이 타겟인 모양입니다. 가만두면 사람에게도 해가 될 터 도망치는 독사를 잡습니다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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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멀리서 보기만 해도 징그럽고 소름 끼치는데 아 이분은 대수롭지가 않은가 본데요. 깊은 산속에서 살다 보면 이런 일은 다반사라고 합니다. 산속을 향해 길은 계속 이어지고 또다시 그 길을 따라 걷는 어르신. 뭔가 또 보여주실 게 있나 본데요. 와, 산이 제법 깊습니다. 이 깊은 산 중에 뭘 또 숨겨놓으신 걸까요? 산속을 한참 걷다가 만난 여놈들. 어르신이 키우는 닭들이랍니다. 갓 낳은 따끈따끈한 달걀. 아침마다 산보 삼아 여기까지 와서 달걀을 거둔다고 하네요. 알을 안 낳았어. 유종난이기 때문에 계란 후라이 해도 일반 사사에는 건 조금씩 식으면 비린내가 나는데 이건 안 비려. 날고로 먹어도 아주 끝내줘. 그런데 요놈들 흔히 보는 닭들과는 좀 다른데요. 이제 오골개. 하얀 것도 오골개, 까만 것도 오골개. 이제 이런 건 토종닭이고 이건 꽃닭, 화초닭. 화초닭? 예, 꽃닭이라 꽃닭. 꽃닭이. 예. 아, 예쁘다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? 예, 꽃닭이라. 예. 쟤는 눈 되게 좀 작네요. 예. 알도 조그맣게 나 아직. 여기 사는 거 좋으세요? 매월리? 좋으나 안 좋으나 뭐 이제 살 수밖에 없는 거지. 난 좋지. 나는 딴 데 가서 뭐 그만한 자유도 없고 그래서 여기 사는 게 좋아요. 예예 그렇겠네요. 산 하나를 마당 삼아 지내다니 그만한 자유를 또 어디서 누릴 수 있겠습니까. 평화롭기 그지없는 매월리.
매월리 최고의 인꼬 부부를 찾아 산기슭 맨 꼭대기 집을 찾았는데요. 인꼬 부부의 집답게 집 앞 화단은 온통 화려한 꽃밭입니다. 아, 그런데 어디 마실이라도 가셨나? 혼자 빈 집을 지키고 있는 멍멍이. 아, 저기요, 다들 어디 계세요? 한참을 헤맨 끝에 아래 깨밭에서 누군가를 발견했습니다. 하하, 이 인꼬 부부답게 역시 깨밭에 계시는군요. 참깨예요, 들깨예요? 들깨. 참깨는 우린 해도 아니에요. 들깨는 한 서너 가마씩 해요. 그냥 힘에 부쳐 이제 그만 접어야지 하다가도 자식들, 손주들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은 마음에 어느새 또 밭에 나선다는 할머님. 애들이 깻잎을 서울에더라고 못해. 꼬맹이들이 잘 먹으니까 저 엄마 힘든지 모르고 애들이 그 깻잎을 자꾸 찾아요. 그래가지고 마야지 우리 더 늙으냐 뭘 먹어. 무섭네, 나 자꾸 쫓아댕겨서요. 카메라가 영 어색하신가 봅니다. 자꾸 쫓아오시는 거요? 겁나 죽겠네. 어머니, 저 손에 들어가시면 안 보여. 안 보여, 키가 죽어서. 아이고, 깨가 이렇게 크잖아요. 안 보여, 진짜 안 보여요. 이제 쏟아야지. 아침낮을 깻잎을 따셨다는데요. 이랬다 이제 이렇게 해놨다. 진하게 또 이제 더나게 이거 꼬야. 실로. 실로다 이렇게 꼬여가지고 짠매야지. 그래 쌓고 이제 안 풀어지죠. 이제 이렇게 하면 또 밤에 이거 일이 꺼려. 나는 또 밤에. 밤에 하셔야 돼? 아유, 그럼요. 근데 밤에는 이제 저 우리 그 양반이 잘 갇혀줘, 이거. 앉아서 같이 갇혀줘. 그래서 쉬워. 이래 해다 놓으면 하루 진딜 따면 한 달아 돼, 이게. 요걸로 두 망치기 따면 한 달아야. 꽉꽉 눌러줘. 쉴 틈도 없이 금세 또 밭으로 들어가신 할머니. 하나라도 더 자식 입에 넣기 위해 고생도 마다하는 어머니의 마음이겠죠. 어느새 사랑으로 그득한 주머니. 그런데 주머니를 든 분은 할아버님이시네요. 하하하, 먼 길도 아닌데 마나님 마중을 나오셨나요? 여기 목 베고 기다리는 게 또 있네요. 따사로운 가을 햇살에 활짝 입을 벌린 밤송이와 토실토실한 알밤들. 어이, 그동안에 많이 떨어졌네. 제 주셨는데. 내려갈 때 오가며 밤송이를 까는 재미에 해마다 이맘때면 힘든 오르막길도 즐거운 소풍길이랍니다. 밤이 진짜 많네요. 네, 어제 아주 밤송아리 쬐끄르다 저 아래 놨는데 또 떨어졌다네. 좋아하는 사람이 있나요? 좋아하는 사람이 있나 이런데. 걔도 이제 지인이 있긴 있는데 집문 턱에서만 안 드시면 돼. 밤은 뭐 주워 먹게 매력이. 할머니 말씀 참 맛깔나고 구수하게 하시네요. 아유, 나도 비가 와가지고 아주 그냥. 근데 저기 저거 또 뱀인가요? 어르신 덥석 손 내밀어 꺼내시는데요. 뱀 모양의 나무입니다. 뱀인 줄 알았어요. 낼름거리는 혀까지 영락없는 뱀인데요. 왜 만드신 거예요? 아, 그냥 나무가 이렇게 생겼길래 깎고 봤었죠. 지들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, 원래? 예. 오. 뭔가 그럴듯해서 주섬주섬 모아놓으셨다는데요. 이건 또 거북이 비슷해서 산에서 주워 오셨다고 합니다. 이렇게
어떻게든지 모가지 깎아서 맞추면 예. 비슷할 것 같아서 주저왔었는데 예. 듣고 보니 정말 거북이 같기도 합니다. 뭐든 구하자면 멀리 읍내까지 나가야 했던 산골 생활. 그래서 웬만한 건 직접 만들어 쓰곤 하셨답니다. 저기 저 지게도 어르신이 직접 만드셨다는데요. 엄청 오래돼 보이는데요? 고된 산골 생활의 애환이 여기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. 옛날에는 양주장에서 이제 큰일 여기 뭐 잔치나 축상 나면 네. 막걸리 사오잖아요. 네. 그 마차에 가지고 지고 갈 사람이 없어가지고 안 진다고들 그러면 그 어떻게 그 가져온 거 앵겨줘야 되니까 네. 지게 짊어놓고 아유 11시 붙잡고 일어나면 아무리 멀어도 쉬질 못해요. 쉬었다가 일어나질 못하니까. 그래도 이곳 산골 생활이 힘겹지만은 않았던 건 오랜 세월 오르막 내리막길도 나란히 함께 걸어온 아내 덕분이죠. 배가 고프면 올라와요. 다 비골른 말고. 무심한 듯 던지는 말 속에 안쓰러움이 뚝배기처럼 은근한 노부부의 사랑이 묻어납니다.